안녕하세요. 농농 잉글리시 룩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 블로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제 수업의 모든 내용은 블로그에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.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제 수업에서는 필기가 필요 없잖아요. 학생들한테 수업 어떻게 진행되나요? 교재를 사야 되나요? 필기를 해야 되나요?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꼭 알아야 되는 블로그 활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제 청취 수업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, 발음, 그 다음에 뭐 문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통해서 발음이나 어휘나 문법이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어떠한 수업과 차별점이거든요. 그래서 제 청취 수업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드릴까 해요. 자, 일단 제 블로그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. 자, 네이버에 있는 제 블로그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이 PC로 이제 제 블로그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한번 블로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로 가서 네이버에다가 룩룩 잉글리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요 바로 아래 보시면요. 두 번째 blog.naver.com이라고 나오고 koreangen이라고 나왔죠? 요게 제 블로그입니다. 룩룩 잉글리쉬라고 나왔잖아요. 자, 요거를 한번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뜨게 되죠. 그러면서 청취, 회화, 공부법, 오프라인 클래스, 인터넷 강의 쭉 유튜브, 인스타그램 쭉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요.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영어 청취, 영어 회화, 영어 공부법. 자, 청취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 청취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와 있죠. 이게 바로 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컨텐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빨주 노초 컨텐츠가 있는데 빨간색 컨텐츠는 주로 쇼 프로그램 위주입니다. 자, 그래서 재미 위주의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자 주황색과 노란색 같은 경우는 바로 시사 정보 위주의 컨텐츠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녹색 컨텐츠는 바로 뭐냐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시트콤이나 이런 거 위주의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주황색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럼 저는요, 이 주황색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블로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? 그쵸? 제 블로그를 가서 이렇게 공부를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필기장을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를 할 수 있잖아요. PC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노트를 하고 여러분들 만의 어떠한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돼요. 하지만 모든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 2차 가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. 하지만 저는 요거를 가지고 수업하기 때문에 굳이 수업 시간에 필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매번 이렇게 룩룩 잉글리시를 쳐서 들어가는 게 불편하잖아요. 그러면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웃 추가하시면 됩니다. 이웃 추가하는 것은 뭐 어렵지가 않겠죠? 그래서 이웃을 추가하시면 언제나 제 블로그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우리 한번 스마트폰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스마트폰은 언제나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제 블로그를 또 스마트폰으로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. 약간 활자가 작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로로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. 그래도 작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태블릿 같은 걸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러면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네이버로 왔습니다. 네이버로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룩룩 잉글리시를 쳐주세요. 자, 그러면 이 부분에 보시면 룩룩 잉글리시라고 나와 있죠.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 아까 전에 하고는 약간 좀 형태가 좀 바뀌어 있죠. 하지만 똑같아요. 쭉 보시면요. 자, 이렇게 대표글이 나와 있고요. 대표글. 대표글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카톡 채널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든지 그 다음에
인강이라든지 요거를 직접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직접 갈 수 있습니다. 편하죠?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 글이 나와 있죠. 자,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블로그에서 나와 있던 영어 청취나 영어 회화나 영어 공부법 이런 것 안 보이시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어떻게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? 자, 여기 보시죠. 여기 보시면요. 이런 버튼 있죠?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영어 청취라고 나와 있습니다. 영어 회화라고 나와 있죠? 영어 공부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영어 청취를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쭉 보시면요.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? 자, Lowell Test Anxiety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보시면 쭉 영상을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. 그쵸? 자, 그리고 이유 추가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유 추가해서 그러면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. 이유 추가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제 스마트폰을 보시면 네이버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바로 여기에 룩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. 바로 접속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죠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요, 여러분들 이렇게 메인에 추가라고 있는데요, 이 메인에 추가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화면이 나오죠. 그럼 메인에 추가, 그린닷, 바로가기 추가, 이 두 가지를 그냥 둘 다 체크마크를 하세요.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제 블로그 공부하는 방법, 보는 방법, 그리고 그것을 PC로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보는지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일단은요 여러가지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. 특히 영어 청취와 영어 회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법 이 세 가지는 정말 유용한 것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. 심지어는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꼭 알고 넘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